여러분이 좋아하는 간식은 무엇인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젤리. 다들 좋아하죠? 지금부터 젤리를 이용해서 타악기 봉고를 연주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메이키 메이키 보드의 앞면을 보세요. 그리고 왼쪽 화살표에 악어프 클립의 한쪽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쪽 클립으로 젤리를 연결합니다. 다음으로 같은 방법으로 스페이스 키도 젤리와 연결해 줍니다. 이때 악어 클립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결 부분의 색깔을 다르게 하는 것이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좋습니다. 이제는 어스의 악어 클립의 한쪽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반대쪽 클립을 한 손으로 잡습니다. 연결이 다 되었으면 USB 케이블을 전원 단자에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젤리를 만져보세요. 어떤가요? 봉고 소리가 나나요? 제가 젤리를 만지는 순간 전류가 흐르게 되어 봉고 소리가 나게 됩니다. 만약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중간에 선이 잘못 연결되었거나 접지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젤리로 연주하는 봉고 동영상입니다. 여러분도 신나게 두드려 보세요.